무슨 마음대로 끝내냐고. 끝내더라도 나 한 다음에 끝내.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. 이기세 씨, 이팔초 씨가 죽었구먼요. 어째요? 아버지 사실 죽군요? 강동희 삼촌? 아버지가 네 앞으로 남겨놓은 게 있어. 20억이요. 며칠 신용만 하면 돼. 바지도 뭐. 네 아버지 당국민의 이놈이. 우선 이 상황 처분을 우리 새 회장한테 맡기고. 거기 경찰이죠? 예. 너 영심이 누나 알지? 아, 그 너들이 여신 중국집 딸 내 첫사랑 영심이. 벗어. 하이바 벗어. 하이바. 역시 너였구먼. 내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다니까. 아유, 고라니 한 마리 친 거 같은데? 어, 와서 가져가. 뭐야, 저 그지는? 뭐? 강도를 당했다고? 내가 지피는 사람이 있긴 한데. 애들이 너 깡패 속으로 들락거린다던디. 맞는겨? 난 그 사람은 턱끝 하나도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. 너요? 팔투리 형님의 성범인 거지? 뭐야? 야이! 자, 이제 끝장을 봐야, 그치? 기다리자! 걱정 말어. 여긴 내 구역이니까. 이제 와서 네 아버지 복수라도 하게? 그러니까 내가 우리 힘으로 이 조직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얘기 없는 중에 미안한디 오줌 좀 그만 넣을 수 없는겨? 오줌팩을 몇 번을 가는겨? 간호사! 여기 막 멈춰요! 야!